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달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지금 같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잘 들 수 있는 데일리백을 추천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조셉앤 스테이시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조셉앤 스테이시와 29cm 기획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29cm 기획전에서 단 일주일 동안만 데일리 셔링백 비건 레더 외에 다양한 조셉앤 스테이시 가방을 할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요 기간에 한번 구매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둘러봤는데 조셉앤 스테이시가 심플하면서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저 같은 보부상 분들부터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두루두루 잘 멜 수 있는 꾸안꾸룩의 찰떡인 데일리백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고, 오늘은 가방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코디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알차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바로 짜잔! 조셉앤 스테이시의 데일리 셔링백 비건 레더인데요. 데일리 셔링백은 조셉앤 스테이시의 베스트셀러 라인인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바로 요 비건 레더 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일리 셔링백 비건 레더는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보부상부터 미니백 러버까지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가방인데요. 우선 컬러는 동일하게 각각 세 가지씩 나왔고, 요 스몰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가 디테일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우선 데일리 셔링백 스몰 비건 레더는 가방 끈 부분이 이렇게 셔링으로 잡혀 있는데, 가방 양옆을 보면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이걸로 끈 조절과 셔링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짧게 조절하면 토트백, 숄더백으로 매기도 좋고, 길게 늘어뜨리면 크로스백으로 멜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가방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의 쉐입도 데일리로 들기 너무 좋은 입체 패턴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가죽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크랙이 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빈티지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죽이 탄탄하지만 유연한 느낌이라서 스몰 사이즈지만 여기 안에 짐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디자인 자체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데일리로 들기 너무 좋아서 스타일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들기 좋다고 했지만 이게 계절감을 타는 애가 아니라서 봄 여름에도 잘 들어질 가방이에요. 그 다음 데일리 셔링백 비건 레더 미디움은 스몰 사이즈랑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부상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얘는 보자마자 와, 이거는 겨울에 코트 입었을 때 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숄더백으로 매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거 크로스백으로 매면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런 핀터레스트 무드가 너무 낭낭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상했던 룩으로 연출했을 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가방 옆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이걸로 길이 조절과 셔링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이 얘는 한쪽에만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도 나 있거든요. 이게 좀 작지만 그래도 짜잘한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짐이 많은 편인데 짜잘한 짐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뭐 에어팟, 카드 지갑, 틴트 이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납이 살짝 부족한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양손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 가방에는 이런 작은 포켓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에어팟이랑 카드 지갑이랑 틴트, 인공눈물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크기가 진짜 커서 여기 안에 아이패드 12.9인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분들부터 직장인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근데 이게 크기는 크지만 무게감은 정말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지금 가방 쉐입을 잡는다고 안에 옷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가볍다. 안 그래도 가을 겨울 옷들 되게 무거워서 가방까지 무거우면 잘 안 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가벼워서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들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좀 보부상인 듯 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는 컬러가 총 세 가지로 모카 브라운, 블랙, 미스틱 크림으로 나왔는데, 각각 어떤 코디랑 매치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번 시즌 메인 컬러인 모카 브라운 룩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컬러는 10월 10일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예요.
가방의 컬러감이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밤라떼가 생각나는 컬러라 옷은 아이보리 니트와 베이지 컬러의 치마랑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어주고 이거를 딱 들어주면 청순하면서도 귀엽고 딱 가방 컬러가 포인트 되니까 꾸안꾸룩 정석으로 입기 좋더라고요. 날이 더 추워지면 하프코트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블랙 룩인데요. 이 블랙 컬러는 데일리로 무난하게 매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의 컬러가 블랙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의 레더 자켓이랑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컬러는 어떤 코디랑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짝 시크한 듯 프렌치한 무드로 연출을 하고 겨울엔 아이보리 컬러의 코트나 패딩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편하면서 예쁘게 매치하길 좋겠더라고요. 세 번째 룩은 미스틱 크림 룩인데요. 가방의 컬러감이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라이트 그레이가 살짝 섞인 크림 컬러라서 오묘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룩에도 찰떡까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차콜 컬러의 니트랑 반바지랑 같이 프렌치한 무드로 매치를 해줬는데 완전 핀터레스트 무드 낭낭하죠.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이 룩으로 무조건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룩이에요. 밝은 컬러감의 가방 좋아하는데 때탈 것 같아서 너무 하얀 느낌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스틱 크림 컬러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조셉앤 스테이시와 함께 겨울까지 들기 너무 좋은 데일리백을 한번 추천해드려봤는데요. 다가올 겨울에 완전 찰떡인 컬러들이고 들고 있으면 두고두고 들기 너무 좋으니까요. 이번 29cm 기획전에서 일주일 동안 할인 중일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가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